일반 국민들이 만족해하고 즐거워하실 때 그때 성취감을 느끼게.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과 중앙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최초 QR코드 전문지가 탄생을 했습니다. 중앙하고 지방하고의 어떤 관계 이어주고 이런 부분을 디자인하듯이 새로운 어떤 디지털 세계를 창출하면서 이 지방정부라는 매거진이 그런 어떤 가교 역할이라든가 연결 역할 같은가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종합지수 1점 만점에 0.742점으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사실 한국 OECD 첫 디지털 정부 평가서의 종합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에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과 실제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새로운 어떤 디지털 세상을 이렇게 설계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어떤 디지털 세상이 일원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 디지털 정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그럼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가지고 내가 디지털 세상에서 신분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신 분이 한 3,3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도 모바일 신분증에 담아서 디지털 세상에서 내 신분을 확인하는 저희들이 서비스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예.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시면서 성취는 어떨 때 좀 느끼시나요? 그게 성취라는 것이 내가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만족해하고 즐거워하실 때 그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정책을 만들 때 국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은 항상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취를 느꼈을 때 사례를 하나만 좀 들어주신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제 국회가 통과되고 국민들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큰 힘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고품질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찾아낸 방법이 카드사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년 동안 내가 만든 정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공공서비스 정책관 할 때였는데 임신 출산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내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뭐 보조금이든 뭐 여러 가지 그 혜택 같은 거 이런 거를 원스톱이니까 한 번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그런 관련된 서비스를 한번 그 시기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일 기억에 남는 서비스. 국장님이 생각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의 조건을 좀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부를 해야만이 사회 문제든 이런 문제들을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상을 정확히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책으로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예. 아까 말씀 속에 공부를 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왜 공부하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런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관리 가능한 범위 있는 사람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그 사람이 일 잘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상을 깊이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도 가보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가능한 게 아닌가 저는 그거를 통틀어서 공부라고 말씀을 하셨다. 예. 우리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구석구석 살펴보면은 거기서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구현이 돼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장을 많이 다니는 게 그게 또 하나의 해법을 찾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공직자들을 접하면서 국장님과 다른 점과 바뀐 점이 뭐죠? 사실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이거든요. 근데 새로 이렇게 들어오신 공무원들을 이렇게 뵈면은 축약업.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인사나이, 아싸니, 뭐 핵인사니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많이 쓰는 게 바뀐 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은 가치관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제 뭐 사무관이나 이때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조직에 매몰돼가지고 조직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그냥 일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일을 하는 의미도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이런 부분을 내 개인 생활하고 연결을 시켜서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저희 때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LH 등 불편한 일들이 지금 온 나라를 좀 난리를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국장님이 생각하는 공직자의 원칙을 좀 들으면서 그 원칙이라는 것은 보편 타당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상호 주관성이라 이 바운더리 내에 있는 그 기준을 갖고서 생활하고 행동을 한다면은 예 그게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어긋나는 거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뭐 그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걸 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대하면은 그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좀 뭐 어렵고 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